함께 단장을 하고 할머니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아, 지금 어디 가세요? 아이고, 담새스럽게 물어보신 게 변소갑니다. 지난 1년 동안 화장실이 필요할 때마다 찾은 곳은 버스 터미널. 화재로 화장실이 없어지고 난후 하루에도 몇 번씩 없어요. 걸어와야 했는데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. 이제 할머니에겐 그런 수고로움은 익숙해진 듯했다. 비록 스스로 선택한 삶이지만 더 엄동설한이 찾아오기 전에 할머니의 안전과 지조를 함께 지켜드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? 글쎄요, 저 위험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며칠 뒤 망치 소리로 시끄러운 할머니의 집, 불에 탄 채로 방치된 집을 보수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무너진다면 쉽게 허물고요. 지붕을 좀 춥고 그러니까 비바람 치고 지붕을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내가지고 그런 공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. 집을 떠날 수 없다는 할머니를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. 차마 떠날 수 없었지만 폐가와 아, 잘 다름없던지 됐다, 이웃들의 정성과 온기가 더해진 집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? 지붕도 천막 만들었어요. 대신 비바람을 막아줄 새 지붕이 얹어졌고 그을음으로 가득했던 할머니의 방도 새롭게 변했다. 깔끔해졌네요. 그 중에서도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온수기. 자, 뜨거운 거 한번 틀어보세요. 예. 아이고, 맥주하셨네. 아이고. 머리 마음껏 아이고, 좋은 거. 아이고, 좋아졌겠네. 아까운 게 나겠죠. 아이고, 막으시죠. 깨끗하고 좋고, 아이고, 좋은 거. 아, 이러고 좋을 줄은 누가 알았어. 아이고, 좋아. 지주 있는 아내와 여자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할머니. 새로 단장한 보금자리에서 더 행복하길 바랄게요. 가정을 이룬 지 얼마 안 됐는데요. 그 할머니 말씀 중에 네. 그 아내로서 또는 여자로서 끝까지 품위와 지조를 지킨다는 말이 제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. 네. 제 아내를 꼭 데리고요. 네. 이 할머니 한번 만나러 가야겠어요. 맞아요. 공부 좀 해야 네. 돼. 어머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60년 넘게 한 번만 고사하셨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. 네. 그런 강한 신념 때문인지 할머니는 어떤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늘 당당하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아무튼 주변의 도움으로 집이 안전하게 변해서 너무 다행이고요. 올겨울 할머니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 수만포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